함께 성장한 채널 써니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비상입니다. 안타까운 소식도 여기저기서 들려오고요.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은데 함부로 나다니지도 못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나 하나 꽁꽁 싸매고 있는데 써니즈 구독자시고 한의사이신 한명환님으로부터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캠페인을 추천을 받아서 소개해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마음 모으기 소금 복기 축제입니다. 2020년 3월 9일 저녁 9시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집집마다 소금을 볶아서 집안 구석구석 정화와 소독을 하는 겁니다. 소금은 예로부터 악기를 물리치는 용도로 주변을 정화하는 용도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정월 대보름에 부럼 깨물기처럼 벽사진 경 사기를 쫓고 경사로운 일을 맞이함에 풍속이라 생각하고 써니즈도 동참하려 합니다. 동시다발적 행위는 집단 면역의 효과처럼 폭발력이 있다고 합니다. 즉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면 정화, 소독의 효과가 배가 됩니다. 저처럼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되고 싶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2020년 3월 9일 저녁 9시를 소금 볶는 날로 정하여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마음 모으기 소금 볶기 축제를 각자의 집에서 동참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소금을 볶아서 주변을 정화, 소독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창문을 닫고 후라이팬에 종이컵 7개 분량의 소금을 약 30분간 볶습니다. 그 다음 타닥타닥 소리가 잦아들고 약간 갈색으로 소금색이 변해가면 불을 끕니다. 마지막으로 볶은 소금이 식을 때를 기다렸다가 용기에 조금씩 나누어 담아서 현관, 신발장, 부엌, 거실, 안방 등 곳곳에 배치해둡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창문을 닫는 이유는 소금을 볶을 때 고유의 냄새와 소리가 나는데 이것이 항균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2020년 3월 9일 월요일입니다. 저녁 9시 동시다발적 소금 볶기 축제로 코로나19 극복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 사기를 쫓고 경사로운 일들을 함께 맞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참하신다면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써니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